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 볼 종목은요. 주산마켓,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의 진성TC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 관련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가 탄력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주산마켓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가 될 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기계라는 이제 업종 자체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거고요. 그 기계가 수요가 많아질 때 당연히 이제 그 업종에 이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도 나아질 것이고 부각받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건설을 하려고 하면요. 전방 시장이 글로벌 건설 시장이 될 텐데 새롭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차입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당연히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자재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수요가 더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글로벌 건설기계 탑 50 정도 이제 상위 50개 정도 기업의 매출 자체도 굉장히 현재 건조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건설기계의 업종에 대한 부분도 낙관적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배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북미의 이제 경제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제조시설이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생산을 미국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것이 좀 심화된 구간이 코로나 발발 이후였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속도가 느려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제조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미국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 중심의 제조 시설을 멕시코나 인구가 많은 멕시코나 미국에서 가까운 인구가 많은 인도나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로 조금 퍼뜨리는 것 그리고 미국 내로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 시장을 조금 더 그 생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이제 섹터에 좀 주목하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은 재건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전쟁이 지속된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프라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생산을 위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추산했을 때 1년간 피해 손실 규모 자체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50조 원 정도 지금 나온다라고 하고요. 향후 이것을 550조 원이 피해를 손실을 입었으면은 이거를 복구하는데도 그 정도의 이제 자원이 필요하겠죠. 현재 향후 10년간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만 한 534억 4조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제 조정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든지 재건 이슈가 단순하게 저희가 짧게 본다라면은 테마성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테마성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그만큼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방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이제 또 코멘트라든지 방문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복구의 기간이 향후 1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에 끝날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독구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길 종목이 두산바켓 HEB 건설기 현대 건설 기기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두산바켓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이나 렌탈 위주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농업이라든지 조경 쪽으로 이제 더 다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바켓의 이제 농업이나 조경용 장비 같은 경우가 약 지난 4년 동안 대략 한 40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400% 정도 늘어날 정도로 농업이나 조경으로 제품군이 조금 다변화됐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줄어들 여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제품군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 동안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성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컴팩트 트랙터라고 해서 트랙터 중에서 작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뭐 직접 생산을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아직 뭐 당장 이제 뭐 생산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4%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3.5%포인트 늘어난 거거든요. 분기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 회사가 하나의 영업을 하더라도 한 가지 물건을 팔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수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시장에서 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보다 또 이제 규모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말이니까 앞으로 막 가격 경쟁력도 더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2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앞으로 더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 기계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광산 개발 수요 등이 있으면서 직수출이나 이제 미국 시장으로서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라든지 비거주용 프로젝트들이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주택 건설에 대한 둔화가 좀 상쇄되는 그런 내용들이 따라오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선진 시장의 디리스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리스킹이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는 거고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중심에서 일본, 멕시코, 미국, 인도 이런 식으로 산업 제조 시설을 옮긴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을 하려면은 산업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현대건설기계 산업 차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전방 시장, 인프라 시장의 전방 시장은 당연히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곳이겠죠. 이 건설 시장의 이제 인프라 시장의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 호조에 따라서 수익적으로 굉장히 회사의 이제 매출 영업이익 쪽으로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